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엔 어디냐? 다시 후쿠오카의 호텔입니다. 하카타의 포르자. 오늘 발음이 안 되네. 하여튼 포르자 호텔 투라고 하면 되는데 하카타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이라서 위치는 최고. 그다음에 시설도 이 정도면 아주 깔끔. 왜냐하면 이게 소파도 있고 모든 게다 깔끔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를 예약했죠. 요즘 그 신종 코로나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내렸어.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기엔 아주 좋은 그런 시기라고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호텔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두 개를 봤어. 첫 번째로 이거. 이게 뭐냐면 이게 나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히터 나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배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기장판? 마사지? 예, 마사지인 것 같은데 이거 마사지다. 예, 마사지 이 기기가 있는 거. 이거 처음인데 이코노미 호텔에서 비즈니스 호텔에서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인데, 예. 이거 아무튼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이런 거 있고, 이거 처음. 그 다음에 이거 좀 독특한데, 또 일본이 이런 것도 깔끔하게 잘 만들지. 이거는 청소해 주세요. 이거는 청소해 주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타월만 갈아 주세요. 이거 세 개. 이거 별거 아닌데 되게 깔끔하고 좋네. 예.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수건을 볼까? 수건이 중요하지. 내가 호텔 오면 제일 잘 보는 게 수건이거든. 딱 만져보면 알아. 일단 깔끔해, 이거. 이거 봐. 깔끔. 아주 좋거든. 이 수건을 타월 관리를 잘하는 게 조금 좋은 걸 쓴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좋아. 깔끔한 타월. 좀막 누리끼리한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으면 별로야, 별로. 아직도 이러고 산다. 재밌게. 약간 뒤떨어져 보이게. 그리고 여기 물도 두개 주고 이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곳은 거의 일본의 후쿠오카의 가장 가성비 좋은 호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나는 이거를 43,000원 정도 주고 오늘 예약했거든. 아주 싼, 아주 행복한 가격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되게 폭신폭신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 아무튼 그럼 호텔 소개 나중에 또 할게요. 빠이빠이. 요!